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함께 확인해보는 마켓 무버 시간입니다.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었던 한때 국민주 타이틀을 얻었던 네카오 관련주들 오늘은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3개월 동안 네카오의 시가총액 감소액이 1위와 2위를 차지하면서 불명예 타이틀을 안기도 했습니다. 주요 서비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AI 쪽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놓고 보시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반토막, 네이버 같은 경우는 4분의 1토막 구간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국민주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액 투자자 관점에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24만 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떠났다라는 데이터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쳐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 좋은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증권사 리포트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줄로 정리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도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현재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는데 2분기 매출액은 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0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동기 대비해서도 모두 플러스권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큰 기대감을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이라는 톡 비즈 사업 자체는 견조하지만 중요한 건 콘텐츠 중심의 자회사들이 부진한 게 실적에는 악조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나 SM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엔터와 같은 미디어 사업군들의 부진함이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하반기에 새로운 CEO가 선임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새로운 CEO 선임과 함께 또 신규 전략 그리고 방향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하반기에 좀 턴어라운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네이버도 함께 볼까요? 네이버의 한 줄 평은 딱히 문제는 없는데 말이지입니다. 딱히 못하는 것도 없고 전반적인 실적과 매출 모멘텀도 나쁘진 않지만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본 쪽의 이슈가 주가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면 카카오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4천억 원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의 수치를 확인했을 때는 카카오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카카오와 동일하게 컨센서스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의 매출이 26%가 증가됐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반대로는 현재 네이버 쇼핑 쪽에서의 거래액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부분은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저가형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쇼핑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올 여름에 네이버가 그나마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웹툰이라는 모멘텀이 될 텐데 일회성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면 올 하반기까지의 네이버 또 또렷한 모멘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리스크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언제 한번 웃게 될 수 있을지 국민주 네카오의 흐름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세 번째 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입니다. 유리기판 관련 기업으로도 지금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모멘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SKC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술적으로는 20만 원 전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현재도 보면 지금 5%로 주가 상승 흐름이 아주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자회사 뭐 동박 쪽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네. 앱솔릭스라는 또 유리기판 쪽도 있죠. 아무튼 이쪽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체 매출에 SKC의 전체 매출에 있어서 66%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화학 제품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 쪽에서도 좀 보게 되면 자, 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생부치죠. 이 무생부치를 통해서 그 의약품이나 화장품이나 식품 첨가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플로리렌이라 해가지고 지금 관련된 제품을 통해서 화장품 쪽이죠. 이제 보습제로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수분을 머금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고급 화장품 쪽에도 이 소재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C 하면 우리가 뭐 동박도 생각하시고 유리기 바텀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주들의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OEM, ODM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의 움직임, 코스메카 코리아를 비롯해서 뭐 한국 콜마를 비롯한 뭐 코스맥스 뭐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재료를 또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냐? SKC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화장품 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동사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동사가 지금 이제 동박 쪽도 하고 있는데 SK 넥슬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동박을 거의 뭐 시장 점유율 70% 정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LFP 배터리 관련된 동박을 새롭게 또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을 좀 만들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도 만들어서 LFP 배터리 같은 게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또 하나의 또 뭐 저가로 좀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ESS 분야에서 이번에 테슬라 실적도 보십시오. 실적을 보면 차량은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었 판매량이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지만 ESS 쪽으로 해서 판매량이 두 배는 좀 껑충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ESS 쪽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고 좀 문제점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뭐 공간의 제약도 없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에너지 밀도가 너무나 높을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 ESS 쪽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을 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새롭게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을 좀 개발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동사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도 상당히 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유리기판이죠 무엇보다도 유리기판 이제 SK 에틀릭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유리기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파일럿 라인을 좀 깔아놨어요. 파일럿 라인을 깔아놓고 여기서 이제 수율을 맞추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수율이 맞춰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불량률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할 수 있는 양산 라인을 다시 또 이제 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SKC 같은 경우는 현재도 뭐 5% 이상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도 20만 원 정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좀 밀리는 흐름들이긴 했지만 다시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 움직임도 기대하셔도 좋고요. 지금 현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니까요. SKC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뭐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종목도 계속해서 현재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SKC 또한 지금 현재가로도 매수하셔도 상당히 좋고요.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너무 좋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SKC를 좀 들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SKC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 전략대로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수급적인 움직임들을 보고 그때 가서 좀 더 들고 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차익 신호하고 다시 진입을 할지 판단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SKC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학 부분의 화장품 산업, 동박 그리고 유리기판까지 앞으로의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6월에 터치했던 직전 고점 20만 원 선 돌파까지 기대해 볼만하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방산주 한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LRG 넥스원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오늘 정말 오전부터 아침부터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K9 자주포가 또 이제 루마니아를 통해서 이제 판매되었다는 부분들, 1조 4천억 정도의 수출 물량을 좀 형성되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 쪽에 이제 K2 전차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수출 물량에 대한 이슈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방위 산업 쪽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지금 이제 동유럽 쪽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수도가 키우지 않습니까? 키우 쪽으로 러시아 쪽에서 약 40발이 넘는 미사일을 좀 발사를 했죠. 그에 대한 이제 피해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 쪽 국가들이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빠르게 지금 현재 방위산업 쪽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발주가 좀 일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자지구가 이제 전쟁이 종료될 분위기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레바논 쪽에 이제 쪽이죠. 레바논 쪽에서 지금 현재 헤즈볼라와 전쟁을 좀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또한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면 이란도 전쟁에 참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멘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리스크가 중동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인공섬을 좀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영해다라면서 지금 이제 주변 국가의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지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가들 간에 지금 현재 영해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간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무기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기술력을 좀 현재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수입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반도 또한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런 방해 산업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대한 하나 시스템도 오늘 움직이 좋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풍산이라든지 여러 방해 산업 좀 좋았지만 LRG 넥스원과 같은 종목들 이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회사들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우리가 봐왔고 가자지구 전쟁도 봐왔지만 중요한 것은 드론이라든가 정밀 타격 미사일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었다는 거다. 우리가 저도 뭐 과거에 뭐 군대를 갔을 때 뭐 각개 전투라든가 뭐 그런 훈련도 받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미해지고 있고 오히려 드론이라든지 정밀 타격 미사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적을 선멸할 수 있는 뭐 그런 전쟁으로 지금 현재 전쟁 양상이 바뀌고 있고 그 승리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승리에 대한 부분들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대공 미사일이 되었던 지대지 미사일이 되었던 간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꾸준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밀 타격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주 산업 쪽도 지금 현재 발을 넓혀서 그 부분들 또한 지금 현재 새롭게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관련된 수혜주기도 합니다.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LRG 넥스원 오늘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들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RG 넥스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보다는 다소 탄력이 떨어진 모습, 둔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최근 꾸준하게 관심을 둘만하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특징 종목 4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